인도의 여러 파 중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 몇 개다. 즉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몇 가지 근본 물질을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현상들이 파생되어 났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환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질만 알면은 그걸 통해서 다음을 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근원적인 물질이 몇 개인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여섯 가지입니다. 지수화풍 공식에서 이것을 6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섯 가지가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 물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물론 공과식은 놔두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갈라져 나가고 있고 요즘으로 나면 옛날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면 또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니까 무엇으로 보이고 또 그것은 뭐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소립자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이 소립자는 그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소립자가 근원 물질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냐면 그 전까지 원자라고 하는 것이 근원 물질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발견됨으로부터 원자가 근원 물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원자핵이나 전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원자핵을 나눠보니까 그 속에 중성자하고 양성자라고 하는 물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또 말해보니까 그 속에 세 개의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점을 하나 찍어놓으면은 이 점을 찍어놓으면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원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셀 수가 없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우리가 하면 저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자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 원자를 또 쪼개고 쪼개면 원자 속에 핵이 들어있고 핵 속을 또 나누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고 이 중성자를 또 나누면 그 속에 세 개의 물질이 또 들어있어요. 세 개의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개의 물질이 물질의 마지막이다라고 아직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속기를 통해서는 그 물질을 충격을 주어서 새로운 그 밑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에 지금 우리가 돈을 지구적으로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속기를 설치한다 하면 거의 그것이 태양계 주위를 돌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가진 가속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쿼크를 다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점점 낳다 보면은 마지막 나눈 것 속에도 마치 하나의 분자 속에 엄청난 많은 것이 들어있듯이 그 소립자 속에도 또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누는 물질조차도 실제 무엇인가 아직 궁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묘한 것이 있냐면은 이 소립자라는 걸 놔두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자 수준에서 이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있을 때는 이것이 다른 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게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물이 됩니다. 물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수소의 원자 핵과 산소의 원자, 여기는 보면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죠. 산소의 원자 핵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 핵이 일정한 각도로 항상 만나서 이와 같이 이 각도를 잃으면 물 분자가 되는데 이때 이 원자 핵들은 합해지지 않고 무엇만 합해지냐면 전 이
수소나 산소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만 합쳐져요. 전자만 합쳐지면서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각도로 이와 같이 서로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형성되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나누면 이것이 이제 산소와 수소로 해체되긴 하지만 산소나 수소 속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그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물질을 더 작은 것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시 만났을 때는 그것이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게 되면서 갑자기 어떤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데 이 물은 어디에도 그 당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데 다시 수소하고 산소를 이와 같이 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찾았다 갈지라도 바로 그 상위의 물질로 갈 때마다 무엇이 발생되냐면은 그 하위 물질 속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로 보면은 마치 지구가 사람, 나무, 동물, 풀 이렇게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전체를 놓아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중에 우리 한 개개인으로 보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을 보면은 수소 원자 하나, 두 개, 산소 원자 하나씩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씩 있는 거라고 또 같다고 예를 들어 보면은 세 사람이 모이면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한 개체로서 인간이지만 만일에 이 지구상 전체를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묘한 생명 활동이 지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러브록이라고 하는 학자는 가이아라고 하는 히랍신화에서 나온 그 무슨 여신의 이름을 붙여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 해서 그것을 부를 때 가이아라고 부른다. 이 가이아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체는 한원되어진 요소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합분 공식의 여섯 가지가 세계의 가장 근원 물질이라고 말해도 이 여섯 가지 물질 하나하나 속에는 이것이 모여져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모이면 거기에 무엇이 형성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에도 사람이 없고 수에도 없고 화에도 없고 풍에도 없고 공에도 없고 식에도 없는데 이것이 만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때 보면은 그 안에 자기 개체성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완벽한 개체적 요소가 되려고 하면은 이 밖에 드는 존재가 산소 주위를 돌고 수소 주위에만 돌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합쳐져가지고 마치 하나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은 자기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전체를 이루면 그 전체는 하나처럼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은 하나의 요소처럼 작용하지만 몇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대중으로서 전체의 생명력 있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 살 때는 한 개체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총상,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총상으로서 대중인 사람처럼 또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함께 살 때 개체에 살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상으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개체성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종으로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지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구 전체 여기서만 가이아로겠죠. 지구 전체가 하나의 대인처럼 사라져요.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육상이나 총상이나 별상. 총상과 별상이 어울려져서 마치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생명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으로 설사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 자체로 독립돼서 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로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소립자라고 하는 존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찰나보다 훨씬 더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앞서 말할 때 800여 개의 소립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무엇이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립자가 800여 개인데 더 에너지를 많이 받은 가속기가 나면 이 800개 속에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올 줄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나 발견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 중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 사이만 존재한다면 10의 24승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말한 찰나라고 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나눠보면은 물질의 존재 시간, 물론 전자라든가 광자라든가 것은 오랜 시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오랜 시간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30만 킬로미터로 달릴 때는 여기는 무엇이 사라져버리냐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밖으로 자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의 절대 한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 동안에. 만일 이것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사라진다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빛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 물질 아닌 어떤 것처럼 존재한지도 모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물체처럼 밖에 현상에서 드러나 있는 일이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소립자들은 아주 그야말로 10의 24승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하면서 사라진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수학적 이론에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의 미시한 이론 중에 하나가 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끈 이론은 10의 24승분의 1초가 아니고 시간상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10의 33승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10의 24승분의 1초를 이루고 있는 더 근원적인 물질로 상정되는 어떤 것, 이것은 완벽하니 추상적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속기 상에서 흔적으로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취를 남기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새로운 근원 물질의 존재 시간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물질계는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시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여져 있으면은 시간도 형성되고 공간도 형성되고 자기 특성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물질의 근원 속성으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무엇인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로 보면은 근본 물질을 찾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으로만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세계 전체를 보는데 한 개인의 전체를 보는데 실패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서 이제 인도의 부처님 시대에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입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됐냐면은 물질 사람을 다 해체시키고 나면은 마지막까지 남는 근원적인 실체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남는. 그러면서 그것이 보이는지 않는 뒤쪽에서 항상 하면서 주제로 주인 역할을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사람으로 형성될 때는 그 사람으로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해체되면 사람도 해체되버리는 거예요. 마치 산소와 수소로 나누면 물이 해체되버린 것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모이면 물이 사람인 거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총상으로서 인간은 별상들의 모임인 것처럼 보여인 것이 총상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 총상은
별상과는 다른 달리 마치 독자적인 요소처럼 잠깐 존재하다가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별상도 무상하며 총상도 무상한 존재로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무상하고 사람을 이루는 요소들도 무상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하나도 영원상을 가지면서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다만 이때가 되면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그전에는 완전히 신에 의해서 인도면 브라만 신에 의해서 인도의 전변설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신이 인간으로 현신하는 거예요. 신이 전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업이 전변하는 거예요. 업이 자기를 현신하는 거예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신인데 지수화풍으로 세계를 보았을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신에 의해서 세계가 현상됐다라고 보지 않은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 시대쯤 되면은 동양이나 서양 물론 이것을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양 서양 그러면은 중심이 있는 거죠.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눠서 그 저쪽은 서양이고 이쪽은 동양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동양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밖에 다 뭐 극동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동양 사상 이렇게 말하길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동양이라고 잘 안 불러요.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동양이라고 부르면서 지구상에서 스스로가 변방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고. 그런데 중국은 그 밖에 자기가 중심이고 다른 나라를 변방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교가 예수 탄생 이후로 이러한 것이 결성됐겠죠. 또는 마호메트 탄생 이후로. 그러나 그 이전에는 서양에서는 어디가 중심입니까?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로마가 중심이 되려면 이것은 지구의 중심일 뿐 아니라 드디어 우주의 중심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 돌아가야 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을 상실하냐면은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미지가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네. 과학적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미지의 실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서양이라고 무심코 나누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심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 되듯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항상 하면서 이것을 다스린 것처럼 형성되는데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해서 그 시대 사상의 중심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 또는 중국 또는 그 밖에 다른 나라를 또 그때그때는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 중심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모여져가서 모여졌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총상이 총상이죠. 총상이 별상의 주인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별상이 흩어지면 총상도 그 순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상과 별상은 나눠지면서도 나눌 수 없는 관계고 항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상한 관계로 계속 흩어져서 사람으로서 절대적 아트만, 별상으로서 절대적 아트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설명할 때 그전에는 신이
중심이 돼서 지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생성되면은 지수와 즉 어떤 근본적 물질 요소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구를 해석하는 중심이 신에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물지수 화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연철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근본 물질의 요소에서 지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심이 어디로 흘러왔느냐면 신에서 물질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에서 BC라는 것도 막 그렇습니다만은 BC 3세기라 이런 시기에는 이런 자연철학들이라든가 새로운 철학 논리학이 왕성하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바꾸 말한 대로 신이 현신돼서 또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권력이 종교 권력이 근 천년간 유아 같은 사고를 사람들로부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서구에서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나입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라만 신이 현신한 것이 인간이죠. 특히 근데 이 인간에도 가지가지 차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인간도 신이 현신된 게 아니고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에 의해서 어찌하면 그 종교적 테두리에 의해서 부자유스러웠던 요소들이 자유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신의 권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요체가 이런 철학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에 보면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 2천 몇백 년 전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의 현신으로부터 근본적 물질과 어울려져서 이와 같은 사람이 형성됐다라고 사고를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말 완벽하게 다른 우주를 해석하는 어떤 법칙이 해성처럼 나와서 지금 온 인류가 다르게 세계를 보는 것하고 똑같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많은 인도 사람이나 지구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수화풍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다라고 보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 천동설로 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여섯 개가 근본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수는 이와 같은 것이 근본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상을 낮출 때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수화풍은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만 하면은 경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쓰이 사라지는 거죠. 물이 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도 마찬가지고 풍도 마찬가지고 식도 자주 변한다. 여기서 지수화풍 식 가지고는 뭘 설명하게 드렸냐면 제법 무상과 제법 무아를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 무아는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이 지수화풍식을 가지고는 허공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특히 구사론에서 무위법 즉 제약 없는 법을 말할 때 세 가지 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공이에요. 택멸무위, 비택멸무위, 허공무위 해가지고 무위법 중에 하나가 허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만 사유가 가능하고 지각이 가능하냐면은 허공 아닌 다른 상대를 상대했을 때만 허공이 허공으로서 자리 잡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체 상대를 떠나면은 허공이라고 하는 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른 것들은
물질로 밖으로 드러난 상을 통해서 상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허공은 상 없다는 것을 상으로 삼는 거예요. 즉 무를 유에 상대된 무를 뭘로 취하냐면 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를 상으로 취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이 무가 구체적으로 사람 개개인에 들어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유식도 뒤에 가면은 이제 오정성을 가릅니다. 그 중에서 천재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식에서. 물론 거기에 이제 약간 호결론적으로 입장을 붙이면은 어떤 사람은 업이 너무 지중해가지고 아무리 성분의 일을 심어줘도 항상 거부하는 그런 업식이 너무 강하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성불의 인이 오면 올수록 더 뒤로 물러나가지고 성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을 처음 쌓아가니까 아, 그 사람은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 중에 개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머리를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재 불성불론을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호결론적인 입장으로 말하긴 하지만 반면에 분명히 언어적으로 보면은 천재 성을 가진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서는 미물까지도 다 성불한다고 했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천재성은 뭡니까? 성불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건 뭐라고 똑같습니까? 바로 무가 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인도의 불교의 내부에도 그런 것이 있듯이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동물은 사람은 사람 중에서도 사람도 그 신분에 의해서 아트만의 성격이 다르지만은 동물은 신의 성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와 같은 아트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동물을 죽여 가지고 신을 기쁘게 했을 때 이 동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아트만의 성이 비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특성을 세울 때 그것이 단순한 무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 질서나 또는 통체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 전체 중에서 무적 상황으로 흘러가버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에서도 가지가지 차별적 특성을 만들어내게 만든다. 그래서 유도 차별이 되게 있으면 신의 머리가 현신한 것이냐 신의 손발이 현신한 것이냐 따라서 브라만이 되고 수드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트만이 들어있더라도 즉 지수하풍공식이라고 봤을 때 이 아트만은 무엇입니까? 지수하풍공식이 사람은 아닌데 현신한 신이 이 지수하풍 가운데 사람으로 딱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수하풍을 다스리는데 이것들은 생성소멸에 없어져도 무엇은 사람은 남는다라고 봤는데 이 지수하풍 공식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신의 권위로부터 인간의 자율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되고 이와 같은 특징이 궁극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생명체나 생명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도 가이아의 한 생명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 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앞서 말한 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적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의 중에서 허공무의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실체하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음이 아니고 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개념이나 모양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게도 무가 무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호공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 약으로 이제 호공 무위가 있고 택멸 무위가 비택멸 무위가 있는데 이 택멸 무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위법이 우리가 유위법을 넘어서 무위 즉 무위 열반의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이 택멸 무위예요. 선택에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이75법을 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분노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분노법이 현재 우리한테 오면 이것이 현재법이 되는 거예요. 또 현재에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거슬러가지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분노하기 전에 분노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분노라고 하는 법이 우리한테 나타나기 전의 영역인 즉 미래의 영역 속에 분노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가 현재 인연이 되면은 현재로 분노법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설일초에 비해서요. 그래서 법체항유 3세 신류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업론 여기서 이제 억감 연기설에서 업론을 말하거든요. 자, 업이 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계속 지어온 상태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남아서 있는데 과거에 지어진 업이 습관적으로 남아서 과거를 만듭니까? 현재를 만듭니까? 과거의 업이 계속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시간을 거슬러서 현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가 되는 순간 뭡니까? 이미 그 스스로가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자체가 미래가 돼요. 우리 그 습관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발현되지 않을 때는 과거에 경험되는 것들이 과거에서 소멸되어 가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만일 한번 짓고 소멸된다 하면은 우리가 업을 받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었던 업이 인연이 되면은 생성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업들은 어떤 시간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미래 시간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업들은 그 지은 순간 과거로 흘러가지만 과거로 흘러가서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들이 미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재 인연 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발현돼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그 사건에서 분노를 다시 일으키면은 이것은 또 현재 분노를 일으키면서 과거로 사라져 가면서 동시에 나의 미래가 돼서 더 쉽게 분노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들이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현재며 동시에 과거며 동시에 미래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삼세를 계속해서 살고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시간으로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자체가 항상 미래가 우리 앞으로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 미래가 돼서 2년 차에서 현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날 때 이 택멸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인데 통찰력을 통해서 이 분노의 기운이 눈앞에 아까 우리 을을 말할 때 을가 항상 주관과 객관으로 나가서 작용한다고 했죠. 이 객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비춰질 때 통찰력을 보고 이 분노의 기운을 비껴가도록 하게 되면은 이 분노의 기운은 이제 뭘 만들지 못하냐면은 시간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분노했을 때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분노의 업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현재의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항상 미래라고 하는 것은 통찰의 기운이 다시 오게 됩니다. 수행력도 뭡니까?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행 자체도 그 순간 바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업의 내용에 따르면 항상 그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돼서 동시에 흘러가고 시간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한 찰나가 완벽하니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택멸이 무위법이 되는 거예요. 만일 분노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두고 분노하면 분노가 살아서 미래를 만들지만 통찰을 하게 되면은 분노가 소멸돼서 다시 활동하지 않으니까 무위가 돼. 그래 수행은 무엇을 닦느냐? 궁극적으로 무위한 삶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허공이요. 허공이 뭡니까? 무위의 양상인데 근원적으로는 무위인데 실제로 우리 내용성은 유를 만드는 순간 허공은 유가 무위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유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여섯 가지 육대가 육대라고 그러죠. 4대 6대 6대가 그렇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즉 허공은 무엇이다라고 상하는 순간 무엇이 존재하느냐면 허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허공으로 존재하지 않은데 허공은 왜냐면 근원적으로 무위법이니까. 그런데 무위법이 상을 갖게 되는 순간 허공이 되기 때문에 허공이 되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상을 갖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하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긋는 모습인 거예요. 앞서 말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기 전까지는 물은 뭡니까? 공이에요, 공. 물은 없어요. 그런데 물은 없는 이 공이 합쳐지는 순간 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없음을 물로서 본다 하면은 물 있기 전에를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형성되기만 하면 바로 뭐가 형성됩니까?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이었지만 물이 나타나는 순간을 보니까 이것은 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흩어지면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공으로 화해서 물이 없는 것처럼 돼.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도 전체상에서 보면은 없는 것으로만 전립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전체상에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도 공이 곧 색이 되는 거죠. 반야식이면 색이 되고 색이 곧 공이 되는 상태에서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삶의 과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상태에서 공을 파악하지 않고 공이란 색과 다른 자기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을 가진 순간에 호공이 존재하니까 그와 같은 상을 갖지 않으면 호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을 전부 떠나면 색이 공으로서 공이 색으로서 건립한다 입니다. 만일에 호공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상이 된다. 무가 뭐가 됐습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가 상이 된다. 그런데 상은 없어야 되는데 상이 그 자체가 허공 그 자체가 먼저부터 있기 때문에 허공을 우리가 파악할 때 무적인 형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상으로서 있는 것인데 즉 무가 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이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할 때 오운을 말할 때 수상행식에서 이 수상행식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과 상은 통하고 있는데 상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다.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 앞에다가 무엇인가 이미지라든가 실체적인 상을 떠주는 거예요. 그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현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과거에 지워진 업식 속에 나도 있고 그 밖에 경험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험한 이미지들이 인연이 딱 되면은 아 그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이 인연을 만나면은 현재 인상으로 눈앞에 떠오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과거에 경험했지만 과거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영역에 있다가 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보면. 그래서 그것을 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나타나 있는 대상이 우리 인식작용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있다고 하면 나타난 상을 식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인데 나타난 상이 식의 내용에 의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든 개념들은 다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할 때 택멸을 할 때 과거에 떠올렸던 모든 인상들을 볼 때 즉 그 중에 하나가 욕심내거나 성내는 건데 욕심내거나 성낼 상이 떠올 때 의의 작용 중에서 이것을 취하지 않는 작용도 있어요. 그 취하지 않고 가면은 이것이 미래를 만들지 않고 소멸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에서 통찰력에서 선택에서 소멸될 때만 이것이 무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무를 비존재를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공은 실제로 허공이 아니 된다. 그건 뭐가 됩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현상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허공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들도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비친 지수화풍식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정신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비존재가 존재한 것처럼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더더욱 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와 같이 사고했는데 이렇게만 사유해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 이때는 이 사람이 총상의 역할이니 이 총상은 또 별개의 인상으로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인아집이라고 해요.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총상을 나눠서 이루는 일체의 모든 것을 법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그것이 그토록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상도 별상을 떠나서 마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유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나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지수화풍과 그 다음에 마음,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색수상 밖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런 총상으로서 사람은 없고 별상의 모임만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상은 딱 사라져요. 아상이 사라지니까 다시 없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총상으로서의 아상은 사라졌지만 별상으로서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또다시 집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은 이때부터가 법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승이 되면은 소승은 총상으로서 인상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별상으로서 지수화풍, 수상행식, 오원 등은 있는 것처럼 사유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과 감각견에 잡혀진 지수화풍이 아니고 근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근원 물질이라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유의 대상이라고 그랬대요. 사유의 대상. 그래서 법집도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고 물질의 궁극적인 것까지 사유해서 마지막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집착하는 게 그게 법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지수화풍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종품에서는 여섯 가지 육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가르는데 허공조차도 실제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집착에 한다. 그런데 무상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가 우리 어느 곳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무 그 자체가 인식상에서는 존재하는 것처럼 사유되지만 어느 곳에서도 잡히지 않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사유가 가능하지만 실제는 어느 것도 하되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무가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능상이 됐지만 상은 우리 인식에 의해서 인식될 대상으로서 무가 상으로 대상화 되어오는 것은 어디도 없다. 능상하고 있는 의식뿐만 아니라 상을 만들어낸 의식뿐만 아니라 그 의식이 만들어낸 대상으로서 상 자체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허공을 사유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가 사라지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능상과 소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허공을 사유하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허공이 무적인 개념지로 파악되지만 무적인 개념지의 사유를 집중시키게 되면은 어느 곳에도 그것에 의해서 파악되는 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상을 만들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 내용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관이 완성되는 것을 원행, 제7지인 원행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 흔히 말하는 7지는 굉장히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무상관이 안성되면 제8지로 올라가서 불태전지로 이르는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이 공간이 허공을 관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곧 무상을 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특질이 있는 거예요. 허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무상관이나 공간을 하게 되면
자기 업의 특성이, 아까 과거에 익히는 업의 특성이 허무적 상황을 보다 더 빨리 자기한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무상관이나 공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택멸의 기운보다는 업성이 그걸 통해서 허무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허무적 상황이 더 강한 사람들은 무상관이나 공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건 백골관이 그 주된 일이었는데, 당시 수행자들이,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백골관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상관이나 백골관을,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브라만의 정통적인 종교가 힘이 좀 떨어지고, 그 밖에 자유사상가들, 자유종교가들, 자유수행자들이 많, 이 자유수행자, 그 브라만의 전통적인 수행법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스스로 하거나 또는 새로운 유파를 만들거나 하는 모든 수행자 집단을 일러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사문은 우리만 사문이 아니고 당시 정통 브라만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테두리 밖에서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종교 수행자, 종교 철학자들을 다 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문 중에서 이제 유아 같은 관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이까지 생겼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무상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벽하니 삼매 속에 들어있을 때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주면서 내가 삼매 속에 들어있을 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삼매 속에 든 수행자를 죽여주는 사람까지 생겼대요. 당시 부처님의 어떤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80명까지 죽인 사람이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성향 가운데서 허무적 성향에 가는 사람은 무상관이나 공간이 잘 안 맞아요. 오히려 좀 욕망이 강하고 무엇이 강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서 어느 쪽이 맞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대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설명할 때 당시에 정말로 이와 같은 신중심의 세계 해석에서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길을 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유 형태, 즉 전복된 사유 형태가 나타난 거다. 그런데 앞서 말한 데서 신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워졌지만 다시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까? 육대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대가 집착의 대상이 되고 환원지정 물질의 근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용수가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대목입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